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쑥으로요. 쑥 장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한 줌인데요. 100g입니다. 이렇게 한 주먹 정도 지면 100g이거든요. 씻고 따듬는 거는 좀 생략하려고 미리 씻어서 준비해왔습니다. 쑥은 조금 질기고 좀 식감이 좀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양파 중간 거 하나만 넣어서 같이 하고요. 그리고 매운 고추 두 개만 쓰겠습니다. 밀가루부터 먼저 반죽하겠습니다. 부침가루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되는데요. 부침가루가 없으면 그냥 밀가루 중력분으로 종이컵 한 컵 쓰고요. 이렇게 전분을 한 두 스푼 정도만 쓰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넣는데요. 밀가루와 동량의 물을 넣으면 됩니다. 동량을 넣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거나. 오늘 여기 장떡이기 때문에 고추장이나 된장을 넣는데요. 먼저 넣기 전에 소금을 약간만 이렇게 쓰겠습니다. 그 고추장을 아무 고추장 괜찮습니다. 이거는 제가 담아놨던 거거든요. 이거를 이렇게 한 스푼 이렇게 넣겠습니다. 된장으로 간을 맞춰도 되고요. 저는 이미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. 좀 풀어주고요. 농도가요. 묽으면 묽을수록 바삭거리거든요. 그리고 계란이 들어가면 바삭거리지가 않으니까 계란은 안 넣는 게 좋고요. 농도가 지금 이렇습니다. 근데 저는 조금만 더 묽으면 더 바삭거릴 것 같아요. 그래서 물을 한 두 스푼 정도만 더 넣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양파를 썰어서 넣어보겠습니다. 요 끝부분도 이렇게 잘게 잘라서 쓰면 되니까 버리지 말고요. 자, 이렇게 잘라서 쓰겠습니다. 여기에 채 썰어서 일단 넣어주고요. 자, 청양고추 두 개만 넣어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쑥을 조금 잘게. 다 됐습니다. 이렇게 반죽해서 이제 구우면 돼요. 약불로 해서 일단 전을 부치겠습니다. 저는 전을 부칠 때 보통 그 계란이 들어가면 약하게 하고요. 계란이 안 들어가면 좀 강하게 하거든요. 근데 오늘은 고추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하겠습니다. 너무 강하면 양념이 빨리 타거든요. 식용유는 한 4스푼 정도? 기름이 조금 자글자글해서 바삭바삭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넣고요. 또 뭐 기름이 많은 거 싫으면 좀 줄이셔도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반죽을 올려주겠습니다. 아직 불이 좀 덜 달았거든요. 불이 넣다 보니까 불이 덜 달았네요. 그러면 불을 조금 세게 했습니다. 양파를 이렇게 많이 넣어 놓으면 이게 그 조금 질감이 질긴 쑥과 잘 어울립니다. 양파가 단맛도 나고요. 그리고 그 씹히는 것도 부드럽고 좋습니다. 이게 반죽이 묽으면 묽을수록 불이 달궈졌으니까 불을 조금 낮췄습니다. 밑이 좀 바삭하게 익을 때까지 뒤집지 말고요. 밑이 바삭하게 익으면 뒤집어줍니다. 이제 겉부분이 여기 갈색이 되어졌거든요. 그러면 밑이 갈색이 되었습니다. 바삭하게. 겉은 있죠. 지금 바삭바삭하고 여기는 좀, 여기는 원래 좀 바삭거리는 게 좀 안 되잖아요.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여기 이제 먹으면 있죠. 바삭바삭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고추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좀 싱겁기는 좀 해도 싱거우면은 간장, 그냥 간장에 물 조금만 타서 간장과 물 1:1로 타서 찍어 드시면 돼요. 저는요, 자주 뒤집는 게 안 좋습니다. 세 번, 이렇게 한 번, 밑에 또 됐네 싶으면 한 번 더. 이렇게 한 번, 두 번, 이렇게 세 번만 뒤집어서 완성되면 다 됐습니다.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. 조금 더 바삭하게 하시고 싶으면은, 바삭하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다 됐습니다. 맛있는 전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바삭거림, 이 질감? 자, 이 바삭거림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 아유 뜨거워. 한 입에 안 들어가. 굉장히 싱겁게 드시는 분한테는 간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 겉부분, 겉부분 이거 굉장히 바삭거려요. 이거 우리 애는 겉부분 이것만 뜯어먹어요. 그리고 양파가 들어가서 굉장했죠. 양파가 들어가서 되게 달아요. 그러니까 단맛이 나요. 달달하니 너무 맛있습니다. 이거 하나 하면 식사